저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이야, 할렐루야. 누구에게 임한다고 그랬어요? 불순종의 아들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순종하고 계십니까?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이것은 참 행복한 소식입니다. 협박이냐고요? 아닙니다. 이것은 행복한 소식입니다. 왜 행복한 소식이냐고요? 왜? 고로 당신이 순종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대로 축복이 메어 터지게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페어합니다. 쌍방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저주의 약속을 지키셔야만 합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혹시 불순종의 영이 파고 들어가려 하고 있는지, 본인의 삶에 이 불순종의 영이 바로 배신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불순종의 영이 가끔 빈방이수 하고 찾아듭니까? No vacancy를 붙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빈방이수? No. 없수 하는 여러분 되시죠. 자, 제가 빈방이수 그럼 여러분 뭐예요? 없수 하시기 바랍니다. 빈방이수? 없수. 없수 할렐루야. 빈방이수? 없수. 빈방이수? 없수. 아, 그 일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 안에 벌써 불순종령이 들어가 있어서? 아니죠. 성령이 그 안에 차고 계셔서. 맞습니까? 아, 빈방 없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날 빈방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이 호 해갖고. 아, 오늘은 마음이 휑 하다고 예수님. 그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건 감정에 속지 마세요. 응? 감정이 되니까. 감정이 진짜는 아닙니다. 맞습니까? 아멘. 감정 속지 마세요. 자, 감정이 충만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정은요, 라이브한 건 라이브.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감정이 살아있는 건 좋은 겁니다. 에? 기쁘고 슬프고 에? 열받고 좋은 거예요. 저도 열 잘 받는 스타일입니다. 그렇다고 열받는 것으로 죄까지 가지 않는, 감정의 기복으로 죄를 짓지 않는, 그러나 도리어 감정의 기복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왜 감정 충만할까요? 감정이 왜 좋을까요? 예배를 드리기 위한 기능입니다. 아멘. 감정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사단이 감히 생각도 못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게, 무릇 모든 천사들, 에? 하나님에게 속한 천사들과 타락한 천사들마저도 에? 엄청난 부러움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 또 감정이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새가 잠을 못 자게 잭잭잭잭잭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안 돼서 일어나고 창문을 쫙 열고 자기가 쨍쨍쨍 해서 그랬더니 나를 따라 하는 거예요. 비비비비비비. 그래서 아, 저 이거 봐라. 그래서 따라 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웃었어. 별일이다. 무슨 앵무새도 아닌데. 그러니까 집단에는 내가 샌 줄 알았는지 이 조용하게 하려다가 더 시끄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어. 야, 참 새도 비슷하게 나는 게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새가 할 수 없는 게 있으니 지적이지 노래는 못하는 겁니다. 새가 노래한다? 아, 이건 시적인 표현이죠. 새는 지적이죠. 새는 찬양을 못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찬양을 합니다. 맞습니까? 네. 여러분, 누가 비슷하게 흉내낸다고 찬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찬양은 성령과 더불어 성령 충만함으로
영으로 드리는 삶이 바로 찬양의 삶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본인의 소리가 빈소리인지 새소리와 같은 비슷한 것만 흉내내는 건지, 찬양이 아닌 입의 떨림인지 목청의 떨림인지, 순종이 아닌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을 꼬심인지 분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이 아니라 꼬심일 수 있다니까? 하나님을 꼬시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꼬시는 자와 순종하는 자의 차이. 하나님을 꼬시는 자는 절대로 손해보는 짓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설사 손해를 볼지라도 합니다. 앞뒤 옆을 보지 않고 재지 않습니다. 옳은 일이기에 합니다. 맞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 일이 일어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순종의 영에게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은 탐하는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음행하는 것과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가 다 탐심입니다. 탐심. 자, 따라 하십시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니라. 네. 탐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에 탐심이 사라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이게 아주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못한다 그러면 뭐예요? 못하는 겁니다. 에? 아니요, 하나님 한 번만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요것만 어떻게 한번 대충 넘어가면 안 될까?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대충 축복하길 바라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대단히 축복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단단히 축복하길 바라십니다. 누르고 눌러도 메어 터지고 넘치고 흐르도록 하나님 축복하길 바라십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썩게 할 모든 것을 없애드리길 원하시길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탐심이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 탐심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탐심, 탐하다. 여러분, 때를 탐하는 게 있습니다. 때. 아니, 이게 뭐, 때미는 때 말고, 때와 장소할 때, 때를 탐하는 거 뭐예요? 내가 원하는 때 되기를 바라는 것도 탐심입니다.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멘? 아멘. 그거를 맡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자꾸 순종의 훈련을 하다 보면은 어디까지 훈련하게 되냐면요, 때를 그가 가장 원하시는 그때에 맞추는 훈련을 하는 게 믿음의 훈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믿음이 막 생기고 성령의 음성을 막 듣기 시작한 사람들이 가장 더디 하는 훈련이 뭐냐면 때를 맞추지 못하는 훈련입니다. 자기가 원할 때에 역사해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그 때가 잘 안 오게 됩니다. 때를 쓰는 사람은 순종을 못합니다. 순종하는 시간에 때 쓰느라고. 여러분, 꼬마 아이에게 뭘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너 방 쳐라. 저도 아이들에게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방 쳐. 이제 처음에는 좀 길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좀 방 좀 치면 안 될까? 좀 방 좀 치면 좋을 것 같은데 길어집니다. 안 듣습니다. 방 좀 치지. 또 안 들으면 방초가 됩니다. 예? 이게 자꾸 짧아지죠. 짧아지지만 자꾸 악센트는 강해집니다. 안 들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에게 짧고 강한 액센트를 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나근나근 말씀 통해 설명하실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즉시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